아, 이거 정말 일본한테 카운터펀치 들어가네요. 4월 21일 오전 6시 5분경에 도쿄라 열도 근해에서 또 지진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2.6이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아, 여기 또 이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4월 21일 오전 7시 45분경에 또 났습니다. 도쿄라 열도에서. 규모는 3.8이고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정말 일본은 살풀이를 꼭 해야 됩니다. 아, 8시 50분에 4월 21일 또 났습니다. 도쿄라 열도에서. 도쿄라 정말. 아, 이건 700번 넘어가겠는데, 그러다가 횟수가요. 700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2.8 또 나왔습니다. 발생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또 나왔습니다. 도쿄라 열도에서. 9시 31분, 2.8이고, 지난해 입힌 20km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땅입니다. 이건 우리 이 우주는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 거예요. 그 우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벌을 내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진이? 아, 이대로라면 이거 도카라의 법칙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났습니다. 2.5고요. 10시 13분에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아, 이 정말 큰일이네, 일본. 이 도카라 열도에서 또 났습니다. 보면서도 제가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2.4고요. 진원의 깊이 20km이고 4월 21일 12시 11분경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도카라 열도에서 이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여져요. 지금 도카라 법칙에 의해서 6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도카라 열도에서 지금 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대지진이 난지 이제 얼마 안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스 캄차스키 러시아에서 7.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틀 뒤에 그 에콰도르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진도 피해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희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진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 피해 규모는 분명히 피해 갈수 있습니다. 1975년 2월 4일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시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은 이거를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대지진의 전조현상, 지금 도카라에서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조현상들,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전조현상들이 지금 일본에 있었죠. 중국 정부에서 2월 4일에 아침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대피 예보가, 지진 예보가 나온 몇 시간 뒤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에서 이 대피령을 내린 후에 이제 강진이 발생해서 그나마 지금 그 사망자 수가 2,041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인구 100만 명인데요. 예상 사망자, 만약에 대피를 안 했다면 예상 사망자는 15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5만 명이 사망을 했어야 될 지진에서 2,041명만 사망을 한 겁니다. 따라서 1975년도 2월 4일 날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시의 이 지진 예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진에 대한 어떠한 그 대전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비과학적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꼭 살아남으시기를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